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이 우리 측과 일본 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방류가 이뤄지기 전에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요.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 다툼. 일본 도쿄전력 측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측이 제출한 해외 연구기관 두 곳의 방류수 이동 모의실험 자료의 인정 여부도 쟁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류 이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도달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일본 측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류를 했었을 때 결국에는 한국 해역까지 오염수가 온다라는 거 증명이 된 시뮬레이션 자료잖아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웃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도쿄전력 측의 변론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원자력 전문가의 방류수 배출에 관한 답변 자료가 사실 조회 근거로 채택될런지도 법리 다툼의 핵심 사항입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3월 15일. 애초 소송을 제기한 부산 시민단체 원고인단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진행대로라면 시점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오염수 방류 역시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이라는 일본 측 계획만 있을 뿐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나온 게 없습니다. IAEA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돼야 그 부분이 나올 거고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방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조금 하여간 좀 가벼워서 있다. 아직까지 이제 확실한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단체는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소송과 별개로 부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부산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입니다.